이쑤시개 병에 면봉을 보관하세요. 이런 유형의 포장에는 보통 뚜껑에 디스펜서가 있어요. 한 번에 면봉을 하나씩 뽑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위생용품이 먼지나 물로부터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죠. 꽤 편리해요. 특히 여행 중일 때요. 이쑤시개 용기는 글리터를 위한 훌륭한 보관 해결책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음악 페스티벌에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병에 글리터를 넣고 필요할 때 뚜껑의 작은 구멍에 필요한 양을 부어주세요. 외출 시간 동안에 뚜껑이 가방에서 쏟아지는 걸 보호해줄 거예요. 만약 이쑤시개 용기의 디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가기 전에 테이프를 사용해서 뚜껑을 밑부분에 고정시키세요. 폰 케이스에 있는 고리 홀더를 사용하면 한 손으로 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소파에 누워서 문자를 보내고 셀카를 찍고 영상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고리 홀더가 요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고리를 분리해서 평범한 금속 병 뚜껑에 부착해요. 썰고 있는 음식 위에 뚜껑을 수직으로 대고 이렇게 잡아요. 손가락은 사고로부터 보호될 거고 조각들은 고른 크기로 잘릴 거예요. 티라이트 캔들은 보통 작은 알루미늄 컵에 담겨 나와요. 왁스가 다 타버리면 두 개의 컵을 가지고 압정핀, 장신구, 종이 클립 등과 같은 작은 물건을 담는 상자를 만드세요. 우선 남은 왁스를 제거하고 컵을 청소한 후 반대쪽에 작은 삼각형 두 개를 접어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 컵의 지름이 위쪽 컵의 지름보다 약간 작아져요. 이 위컵은 뚜껑 역할을 할 거예요. 작은 테이프를 사용해 하단 부분에 고정할 수도 있어요. 휴가를 갈 때 작은 비누, 소풍 양념, 비타민 알약, 그리고 귀마개를 이런 상자에 보관할 수 있어요. 가는 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마커나 스티커로 표시해두는 걸 잊지 마세요. 플라스틱 칫솔 용기는 작은 장신구나 메모리 카드를 위한 훌륭한 여행용 상자가 될 수 있어요. 멋진 핸드폰 홀더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선글라스 관자놀이를 접어서 평평한 수평면에 놓으세요. 이제 핸드폰을 이 비상용 홀더에 넣고 틱톡을 바로 찍으면 돼요. 빈 틱택 용기가 있다면 이 폰 홀더 아이디어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상자를 세로 부분으로 똑같이 잘라요. 이렇게요. 휴대폰보다 약간 큰 판지를 준비하세요. 틱택 반쪽을 판지에 접착제로 붙여 핸드폰이 이 구조물 중간에 꼭 맞도록 하세요. 짜잔! 또 태블릿에도 같은 홀더를 자유롭게 만드세요. 하지만 이 구조물에 비해 기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여기 또 다른 훌륭한 예산 아이디어가 있어요. 빈 테이프 롤을 급하게 버리지 마세요. 자로 롤의 반대편에 두 점을 표시하세요. 그런 다음 폰을 지탱해줄 두 개의 작은 틈새를 잘라내세요. 균형이 완벽하고 버릴 것도 거의 없죠. 사용한 플라스틱 빨대를 작은 고리로 자르세요. 깨끗한 종이 위에 이것들을 2에서 3 테이블 스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 다림질하세요. 고리들이 하나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서로 붙을 거예요. 반듯한 원으로 잘라내세요. 이걸 유리잔이나 머그잔용 코스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쿠키를 장식하기 위해 고기 다지기를 쓰세요. 베이킹 쟁반 위에 같은 양의 반죽 덩어리를 놓으세요. 이제 다지기에 가장 좋아하는 면으로 그걸 누르세요. 이걸 하기 전에 시나몬에 다지기를 담그면 풍미를 더할 수 있어요. 붓고 나면 크림이나 꿀로 덮을 수 있는 패턴을 얻을 수 있어요. 간단한 플라스틱 병뚜껑이 훌륭한 비상용 비누 받침이 될 수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버터는 보통 바로 사용하기엔 너무 딱딱하고 차갑죠? 이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큰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잔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물을 붓고 머그잔으로 버터를 덮어요. 버터의 표면이 녹을 거고 아무 문제 없이 토스트에 바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베이킹을 위해 전체 조각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면 버터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뜨거운 머그잔 아래에 좀 더 오래 두세요. 물티슈에 플라스틱 뚜껑을 재사용할 수 있어요. 포장지에서 떼어내 스케치북이나 메모장에 딱딱한 표지에 붙이세요. 이제 작은 문구류를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가 생겼어요. 아니면 두 개의 플라스틱 뚜껑을 같이 붙여 알약, 귀마개, 그리고 다른 작은 물건들을 담을 수 있는 편안한 여행용 상자를 만드세요. 쓰지 않는 오래된 레고 조각들이 많이 있다면 버리지 마세요. 멋진 새집이나 가정용 식물을 위한 다채로운 화분을 만들어주세요.
이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못을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양면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해 출입문 옆에 있는 벽에 평평한 레고 패널을 붙이세요. 이 특정 레고 조각을 여러분과 룸메이트의 모든 열쇠고리에 달아주세요. 이제 모든 키를 한 곳에 보관할 수 있어요. 레고는 또 훌륭한 책꽂이나 머그컵과 양초를 위한 스탠드가 돼요. 액자가 다 떨어졌나요? 문제 없어요. 두 개의 큰 빨래 집게를 받침으로 쓰세요. 그림 하단 가장자리에 붙이면 창의적인 액자가 준비되죠. 그림을 판지에 붙여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야외에서 식사할 때도 같은 형식으로 냅킨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세척 젤 또는 안면 토너의 디스펜서를 제거하세요. 아주 철저하게 씻으세요. 이제 이걸 부엌에서 쓸 수 있어요. 병 바닥에 있는 케찹과 다른 소스들을 짜낼 때 말이죠. 또 이 장치는 페이스트리를 크림 무늬로 꾸밀 때 편리할 거예요. 만약 긴급 개침대가 필요하다면 깨끗한 타이어를 가져와서 큰 베갯밑을 넣으세요. 장난감과 베개를 추가하세요. 자, 타이어가 없다면 구명 부표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서리가 내리는 밤에 따뜻하고 포근하게 지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개의 플라스틱 병에 뜨거운 물을 채우세요. 끓일 필요 없어요. 뜨거운 수돗물이면 돼요. 병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 침대 밑에 담요에 깔아주세요. 매트리스를 빨리 데워줄 거예요. 피부에 화상을 입지 않게 병 위에 양말을 신겨도 돼요. 그리고 만약 날씨가 엄청 춥다면 큰 통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울 스웨터로 싸서 껴안으세요. 좋은 꿈 꾸세요. 마늘 껍질을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 알고 싶나요? 분리된 마늘 머리를 냄비 팬에 넣고 다른 냄비 팬으로 덮으세요. 이제 팬 전체를 힘차게 흔들면 껍질이 저절로 떨어질 거예요. 평범한 칼로 부서지기 쉬운 여러분의 치즈케이크를 망치지 마세요. 치실 한 조각을 가져와서 끝을 손가락에 감싸고 구조를 망치지 않게 소중한 디저트를 자르세요. 이 팁은 젤리, 티라미수, 부드러운 치즈를 자르는데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모두가 채택해야 할 새로운 버터 자르는 기술이 있어요. 버터 표면에 별 모양을 만들기 위해 큰 칼을 쓰세요. 이렇게 하면 버터가 더 빨리 녹기 때문에 제품을 더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형 모양의 버터 조각들은 여러분의 토스트에 완벽할 거예요. 여기 우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레시피가 있어요. 활기찬 아침을 위해서 소세지 두 개 반을 별 모양으로 배열하고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필요한 모양을 고정시키세요. 별 가운데에 달걀 몇 개를 깨고 뚜껑을 덮어서 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맛있게 드세요. 딱딱한 치즈를 자르려면 감자나 야채 칼을 사용하세요. 서로 천생연분인 것 같네요.